그 생각보다 금액이 만만치 않네. 아니 금액이 만만치 않고 만만치 않고가 아니라 저 선생님 왜 불러? 아니, 안 하기로 얘기해놓고 왜 사람 부르고 당신 성격에 저렇게 불렀으면 하겠다는 얘긴데. 아니 뭐 이렇게 하고 가시고 어?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가. 아니 그 왜 상의를 한마디도 없이 그냥 해? 아니 여보 내가 한다는 거 아니 그리고 김추진 그리고 그런 게 좋아? 뭐 바로 와 사람 불러놓고. 운동을 하셨어. 화가 났어. 저는 선생님이 불렀다는 거는 어떻게까지 하지 말자고 얘기한 저에 대한 무시가 아닌가요? 저희 그 도마뱀 부른 적 있어요. 집에 도마뱀 선생님 오셔가지고. 혜이 생일이고 어린이날도 있고. 아 저 때도. 그 중에 한 명이 좀 싫어한다 그러면 싫어하나 보다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? 소개를 받아가지고 오셨어. 아니, 근데 나하고 얘기도 다 안 됐는데 왜 전화를? 눈동그래졌어 또. 저는 그냥 일단 밀어붙이는 거잖아요. 근데 내 의견은 이제 소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? 근데 여태까지 제가 많이 참았어요, 진짜 이건. 되게 서운해하시네. 이건 또 일이 크잖아. 그쵸. 도마뱀이랑 비교가 안 되지. 그런 캐리도 너무 커. 완전 틀리지. 그때부터 더 이제 화가 난 거. 뭐 바로 와 사람 불러놓고. 그 언니 그냥 친한 언니야. 그래서 놀러 온 김에 집에 보면서 친한 언니가 놀러 온 김에 사람을 샘플 이만큼 들고 오니? 그게 안 놀고 가시던데. 내가 지금 한다는 게 놀러 온 거. 나한테 무슨 일절 상의라도 했냐고. 상의했잖아. 나는 같이 사는 사람 아니야? 상의했잖아. 언제 상의했어? 상의했는데 당신이 사람 부른다고 상의했어? 아니 나한테 이런 명분 말도 없이 그냥 사람 들으려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지금. 말했잖아요. 지금 뜯어 고쳤어? 입금하고 뭐 시작했어? 와서 실측도 안 했어 솔직히. 줄자로 쟀어 지금? 그냥 와가지고 견적도 내보고 아니 바람, 그러면 회의를 할 수 있잖아. 그거 안 할 거야? 그리고 목소리 안 할 거냐고. 목소리 낮춰요. 목소리 아니 뭐 안 할 사람이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저 사람 안 바빠? 저분은? 목소리 낮춰요. 안 할 거예요? 아 왜? 아니, 결정해. 왜? 안 할 거면 나 지금 바로 이제 대화를 안 해도 돼요. 안 할 거예요? 아니 당신은 앞뒤 안 가리고 무적정 안 된다고 하잖아. 지금 봐봐. 너무 무모해. 너무 비합리적이야. 쓸데없는 소비야. 쓰잘데기 소비. 너무 표현이 이해가 안 돼. 지금. 아니 이 집이 내가 무슨. 이해는 내가 안 돼. 아니 이 집이 내 집인데 내 집을 내가 예쁘게 꾸며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데 그걸 왜 반대해? 아 두 분 다 의견이 굽히지가 만만치 않다. 거야. 개기야? 도돌이표 또 저 얘기. 어떡해, 정말 불안해요. 정말 싸우는 거 구경하는 게 진짜 어떡해요. 재밌다. 재밌어요? 아니 지금 저희 다들 이렇게 긴장하면서 보고 계신데 이제 유성 선배님만 응. 표정 변화가 없으신 응. 것 같아요. 재밌으신 거죠? 재밌어. 재밌어. 재밌어요? 지금 박장대소 하셨어요. 아, 지금 박장대소 되게 표정 잘 드신 거야. 지금 빵 터졌어. 왜 치고받고 나나 뭐 이런. 정말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. 그걸 진짜 한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. 네. 아 해야지. 자 지금부터 견적 냅시다. 여기 얼마 이게 아니라 오신 김에 주방에 대한 상담도 할 겸 이걸 가능한지도 물어볼 겸 네. 정보 차원에서 네. 그래서 한 건데. 16년간 김지혜 씨 남편으로 살아본 결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지금 와서 지금 견적을 보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. 김지혜 씨가 할 확률은 99%입니다. 이 온몸을 던져서라도 자기 와이프를 너무 잘하는구나. 엔지니어 스톤? 그런 거 좀. 엔지니어 스톤? 이 돌이나 저 돌이나 아까 그 상판 같은 이름. 돌입니다. 아, 그 돌 이름이? 이 인조들이 엔지니어 스톤이 인조들이 대세래요. 같은 인조들이 그 가격을 주고도 그 가격만큼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느냐. 이걸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비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합니다.